폭격을 당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만삭의 산모가 탈출하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었죠. 비난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이 여성이 가짜 임신 부고 사진은 조작됐다고 주장했었는데요.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. 홍혜영 기자입니다. 얼굴에 피를 흘리는 만삭의 여성이 이불을 두른 채 무너지는 건물을 빠져나옵니다.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당한 직후입니다. 러시아는 공격 자체를 부인했고 주 영국 러시아 대사관은 만삭 여성의 정체가 뷰티 블로거라며 실감나게 분장을 하고 부상당한 임신 부인 척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폭격 다음 날 이 여성은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. Gave birth to a healthy daughter last night. Her name is Veronica. 우크라이나는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피투성이의 피란민 사진을 두고도 포도주스를 뿌렸다고 하는 등 러시아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침공 조작설을 퍼뜨립니다.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페이스북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을 겨냥한 욕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